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푸른 바다. 밤바다보다 더 아름답다는 여수의 낮바다를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곳이 바로 바다를 색다르게 즐기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네요. 요트 타러 왔어요. 애들이랑 집에만 있었는데 사람들도 없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고 저희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가족이 즐기는 여름 레저, 요트 투어라는군요. 보통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그러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그 첫 번째 케이스를 꺼내라고 하면 요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렘을 안고 자 출발합니다. 예전엔 사치라는 편견이 있던 요트. 요즘은 동호회 등으로 대중화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사람이 많은 곳을 벗어나 바다 위 나만의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 여기 노래가 안 드셔가지고 바닷물에 발 담고 있으면 기분 죽입니다. 들어오세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계곡이 아니라 바다에 발을 담고 보는데요. 어떤가요? 재밌고 시원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요트 여행의 매력이라죠. 그 시간 선착장이 분주해지더니 작은 배들이 들어오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레저용 보트라는군요. 휴일 정도에 뭐 보팅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고요.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요. 최고입니다. 여름 더위를 날리며 신나게 달리는 보트. 잠시 즐겨볼까요? 이게 바로 엔진을 장착한 레저용 보트인데요. 작고 아담한 크기에 부담이 적어 인기가 많다죠.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밖을 못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것도 내 생활에 만족도가 됩니다. 두근두근해요. 그냥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마침 배가 또 많이 있으니까 이쁘잖아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 바다 위를 자유롭게 달리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바다 위를 즐긴다고 합니다. 한참 바닷바람을 맞으며 도착한 곳. 뭐 하나 했더니 낚시를 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바다 위를 다니며 진정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그냥 분위기 있고 낭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적성. 우리가 뭐 고기도 구워먹고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자유로. 바다에 오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제가 저희 남편이 배 타는 걸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타보니까 너무 좋고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바다 위 세상 만사를 잊게 되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평소 먹던 라면이랑 달라요. 바다 맛이네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 위 또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자, 바다 위의 즐거움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탁탁, 무언가를 두드리는 거친 쇳소리와 용접 불빛으로 가득 찬 공장. 쉼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레저용 보트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단위 이제 보팅이라던가 그런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레저 보트를 많이 찾고 계세요. 이게 바로 바다 위 나만의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레저용 보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인데요. 그런데 알루미늄 소재가 눈에 띕니다.
기존에 이제 보트라고 하면은 FRP로 만드는 걸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친환경적인 이제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FRP 대비해서 이제 강성도 높고 무게도 가볍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재질입니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FRP 재질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보트는 사용 시 파손도 적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이제 배를 이제 선업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배 모양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입니다. 성인 작업자 대여섯 명이 함께 호흡을 맞춰 조심스럽게 틀을 뒤집어 주는데요. 됐어요? 네. 능숙한 손길의 작업자. 요 선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해지네요. 요즘 레저용 보트의 인기가 많아져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다는데요. 그런데 작업복 뒤쪽이 특이합니다. 여름용이라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뒤에는 원래 뚫려 있어요. 아. 땀이 좀 많이 나거든요. 선체 바닥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보트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이라고요. 제가 파도를 만나서 제가 뭐 점프를 뛰거나 파도를 뛸 때 이게 있어야지 바닥 선들이 견고하게 잡아줌으로써 선체 강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도를 쳤을 때 그 배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소음도 많이 줄여주게 합니다. 알루미늄 특수 용접 작업. 베테랑 작업자의 기술이 필요한 과정인데요. 그렇게 초보자는 쉽게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바닥 허리판과 측면 차인이 만나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미를 완벽하게 보기 위해서 이중으로 용접을 하고 또 배의 선체의 강성을 올리기 위해서 두 번 다 앞뒤로 풀러 떼우고 있습니다. 좁고 깊숙한 안쪽까지 작업해야 하기에 정도와 요령이 따르는데요. 베테랑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발휘됩니다. 내부에 뼈대들이 많이 걸리고 콜치 그리고 케이블들이 더 앞쪽권이에요. 많이 걸리고 정확한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꼼꼼하게 해야 하는 용접 작업. 무엇보다 힘든 것은 뜨거운 용접 가스의 열기라고요. 느껴지시죠?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업복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용접을 할 때 알루미늄이 이제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용접 불빛이 사방에서 반사돼서 반사되는 열이 다 저한테 와요. 그래서 내부는 굉장히 복사열 때문에 매우 많이 덥습니다. 뜨거운 열기와의 싸움. 작업을 위해 버텨야 하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잠시 작업을 멈춘 작업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한 듯 젖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공장하는 용접 열기까지 더해져 작업 환경은 쉽지 않은데요. 그제서야 좀 살 것 같아요. 네. 작업을 위해서는 이 더위도 견뎌야만 한다고요. 선풍기를 틀면 용접 가스가 날아가기 때문에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공장 전체를 에어컨을 가동하면 좋겠지만 그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더위와의 싸움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죠. 자칫 무리를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 작업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데요. 알루미늄 표면을 통해 용접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진다고요. 네, 복사열 때문에 내부 온도가 엄청 높아요. 몇 도나 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내부 온도는 한 60도 이상, 6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완성될 보트를 생각하며 힘을 내봅니다. 뭐 세상 일이 다 망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힘들고
그래도 뭐 제작하는 거는 힘들면서도 재미는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제가 직접 설계해서 제가 제작 만든 제품이 바다에 떠 있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얻고요. 그 배를 보고 만족해 하시는 저희 선주님들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보트 하나를 만들기까지 젊은 청년의 열정과 노력이 담겼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운을 내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용접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몇 번 떴다 벌었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포커스 많이 떴다 벌었다 하는 것 같아요. 보트의 바닥 작업을 마치고 이제 외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데요. 배를 조종하는 콘솔이라고, 조탈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주가 원하는 구조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레저형 보트. 그렇게 베테랑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용접 시 불꽃에서 생기는 열로 알루미늄이 변형될 수 있기에 작업자도 신중하게 작업하는데요. 한참 작업을 끝내고 보트를 살펴보는 또 다른 작업자. 뭐 하시는 건가요? 바다나 뭐 물에 물리에 나갔을 때 물이 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압력용기와 같이 기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유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람이 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함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체가 완성되면 이 안전 테스트를 꼭 거치는데요. 기눗물을 뿌리고 공기가 새는 곳을 찾는 거랍니다. 만약에 물이 유입되거나 하면은 선체 중량이 늘어나서 연비도 안 나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뭐 배가 파손이 됐다고 이게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칫 틈새로 물이 셀 수 있기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한다네요. 며칠 뒤 다시 찾은 공장. 어느새 그럴싸해 보이는 보트.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데요. 무슨 작업인가요? 지금 엔진을 장착하려고 합니다. 센터가 이제 틀어지거나 불균형하게 장착이 되면은 제가 이제 그 비행을 할 때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지 못해요.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작업자들이 모두 동원되는 과정. 베테랑 작업자들도 여간 긴장되는 게 아닙니다. 소액기는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인데 알루미늄 보트여가지고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바로 보트의 심장, 귀한 몸값의 엔진인데요. 배에 맞는 엔진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250마력을 세팅할 겁니다. 얼마예요? 대략 가격이 3천 후반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보트의 생명이 바로 엔진의 성능인데요. 바다 위에서도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있다네요. 무게가 무게인지라 보트에 장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꼼꼼한 작업자의 손길이 하나하나 더해집니다. 자, 이제 끝났나 했더니 무언가를 확인하는 작업자. 뭐 하시는 건가요? 이 엔진하고 헬륨 조타대랑 이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세팅을 해주고 싱글 엔진인 걸 인식을 시켜줘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전진, 후진, 분진까지 같이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게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드디어 엔진의 시동이 걸리고 운전대의 좌우 방향에 맞춰 보트 후미의 엔진도 방향이 바뀌는데요. 작업이 잘 된 것 같죠? 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설치 잘 되면 어때요, 마음이? 하루에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요 맛에 또 일할 힘을 얻는 거 아닐까요? 조심조심 엔진 커버까지 씌워주니 완벽하네요. 이렇게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 하나하나 완성되어가는 보트. 이제 곧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달릴 보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날 오후 공장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꼼꼼하게 보트 구석구석을 살피는 남자. 배를 주문한 선주라는데요. 보트와의 첫 만남 어떠세요? 전체가 이렇게 완성돼서 보니까 참 이거 뭐 군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참 튼튼하고 좋아 보입니다. 예. 오랜 고민 끝에 구입하게 된 보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선물이라는데요. 엄청나구만, 엄청나. 야. 제가 작년에 심장병 때문에 수술 때 누워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이제는 인생을 좀 천천히 살자. 큰 수술을 마치고 남은 인생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즐기고 싶다고 하네요. 낚시도 하고 또 지인들 태워드리고 제가 낚시도 좋아하니까 낚시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꿈을 이뤄줄 보트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케이크를 준비하는데요. 뭔가 기념할 일이 있나 봅니다. 일부러 찾아왔죠. 우리 대표님 위해서. 집에서 하셨겠지만. 아하, 오늘이 마침 작업자 선규 씨의 생일이라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애쓰는 작업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분 좋네요. 며칠 뒤 공장을 다시 찾았는데요. 아무도 없나 했더니 오늘 작업은 선실입니다. 뭘 하나 보니 검은 천 같은 내장재를 붙여주는 작업 중인데요. 우리 자동차 트렁크 내부에 들어가는 재질이랑 똑같은 재질이거든요. 내구성도 좋아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좁은 공간에서 깊숙한 곳까지 붙여주는 작업. 작은 것 하나에도 경험과 노하우가 깃들었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 밀고 가는 방식으로.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작업. 혹시 밀리거나 들뜨면 이후 공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좁은 공간에 성인 남성 두 명이 해야 하는 작업.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기에 작업 속도도 더디기만 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 덥죠. 다리도 안 펴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내보는데요. 자, 다시 보트로 향하는 작업자. 이번엔 바닥에 종이를 펼쳐놓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뭔가요? 바닥에 고무판을 깔주고 먼저 표를 이제 따기 위해서 이걸 먼저 종이로 치수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를. 보트 바닥에 종이를 넣고 본을 뜨는 건데요. 이 본이 없이는 제작이 쉽지 않아 종이 작업이 필수라고요. 종이를 고무판에 대고 잘라준답니다. 제 사이즈도 틀리지만 손주분들이 이제 주문하시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옵션이. 옵션이 틀려질 때마다 바닥 모양도 다 틀려지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고무 바닥이 완성되면 우선 선체 바닥에 접착제를 발라주는데요. 평평하게 접착제를 발라주는 작업자. 그런데 이 접착제가 일반 접착제가 아니라네요. 판을 붙일 때 공판이 뜨지 않도록 접착제 역할로 실리콘을 바르고 있습니다. 실리콘이 도포되면 이제 고무판을 놓는데요. 이것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눌러서 기포가 안 생기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단하고 자르고 붙이고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요즘 제작되는 보트에는 필수로 설치하는 거라며 상자를 들고 오는 작업자. 아니 이건 변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편의사항을 좀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나만의 공간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고객의 요구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보트의 구조도 조금씩 바뀌었다고요. 바다 위, 나만의 화장실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인지 공장 입구가 분주한데요. 오늘 이제 안전검사랑 시운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배를 트레일러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보트가 공장 밖으로 처음 나오는 날. 알루미늄이기에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요. 1.5톤의 보트를 옮기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공장 밖으로 첫 선을 보인 완성된 보트. 어떠세요? 어디 내부도 한번 둘러볼까요? 선체 아래는 가죽 쿠션을 더해서 몸을 눕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마지막 밤 항해 시 안전을 위한 조명까지 더했는데요. 3주간의 작업자들의 노고가 맺은 결실입니다. 매번 이제 배 나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선주님한테 인도하고 이제 할 때마다 새롭고 설레기도 하고. 같이 땀 흘려서 만든 건데 나가니까 그렇다는 것 같아요. 혹시 문제는 있지 않을까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선주를 만나러 가는 길. 자, 이제 도착한 것 같죠? 이 많은 배들 사이에 나설 차례입니다. 역시 보트는 바다 위에 있을 때 그 빛이 나는 법. 때마침 보트를 인계할 선주 가족도 도착했는데요. 첫 만남에 설레임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짱짱짱. 출발하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선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세찬 바닷바람에 더위는 잊혀지고 함성이 절로 나옵니다. 물살을 가르며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데요. 바람을 이용하는 요트와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선체 내부는 넓은 유리창으로 운전할 때 시야까지 확보했다고요. 저희가 시야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사방 시야 확보가 잘 돼야지 운행하는데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허투루가 없네요. 잠시 달렸을 뿐인데 바다를 가슴 가득 끌어안은 것 같이 벅차오릅니다.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가슴이 뻥 뚫리고 집에 있던 스트레스가 빡 풀리고 너무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이제 저 하늘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보트를 구입했다는 선주. 이제 직접 보트를 운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아, 첫 운전이 나쁘지 않네요. 보트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면허증이 필요한데요. 동력의 유무에 따라 자격증도 달라진다고요. 해양 레저의 인기를 보여주듯 해마다
천여 명이 조종 면허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많이 긴장 많이 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네, 낚시도 하고 즐겨야죠.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선주. 보트 위에서 행복을 낚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제 느낌이 좋고 훌륭합니다. 만드는 거기에도 성실하고 확실히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다 위, 고군분투한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이 더욱 빛나는 순간입니다.